엄마, 내가 동생하고 앞에서 춤을 출게.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춤을 막 추니까 이게 몇 살 때예요? 그때가 한 저기 3학 3, 3, 4학년 때 같은데 초등학교요? 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자, 그럼 남동생이 나와야겠네요 예, 남동생이 좀 나와야죠 자, 누나를 위해서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누나, 아자아자, 화이팅! 자, 이제 민재 학생 가족을 만나볼 텐데요. 민재 학생이,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해요. IMF가 왔을 때, 네네. 저희 집안이 이렇게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힘들었어요. 네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목숨을 포기하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마음까지가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아이들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잘 이겨내신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민재 학생을 위해 응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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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딸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어떤 네. 딸이에요? 혜진이는 저한테 항상 고마운 딸이에요. 우리 혜진이가 어머니가 한 말씀 시작하셨는데 바로 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응원해주신 거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점만큼은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장점이라면은 얼굴도 이쁘고 네. 착하고 또 예. 어른을 존경할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고맙게 생각하는 딸이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네.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어머님. 우리 혜진이 화이팅! 화이팅! 네. 최후의 1인을 결정할 오늘의 결선 주제는요. 젊은 세대에게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라 정신을 전하랍니다. 네, 오늘 심사 항목은요, 발표력, 창의력, 업무 이해도, 성장 가능성, 그리고 사회성,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각 20점씩 100점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결선 무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빠름, 빠름. 하나, 둘. 요즘 이슈인 독도 문제, 하늘 외교 문제 등을 태극댄스 UCC를 이게 바로 로고송의 힘이다. 혹시 호국원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후의 1위를 향한 마지막 대결. 결선 진출자들이 전하는 국가유공자들의 나라사랑 정신 그 치열한 대결을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입니다. 전남 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정희정 학생입니다. 저는 애국의 대중화를 주제로 UCC 마케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슈가 되기 쉬운 플래시몹과 따라하기 쉬운 춤을 창작해 접목한 태극댄스 UCC를 제가 직접 제작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준비한 UCC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를 온라인 사이트와 포스터 등 온 오프라인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렇게 QR코드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한 기능으로 애국심, 힐링, SNS, 트렌드 등의 효과도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친근한 방법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역사는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었습니다. 태극댄스로 애국심도 전파시키고 꿈의 기업도 홍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애국 마케팅이었습니다. 네.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정말 노력을 많이 네. 했구나. 또 많은 학생들과 네. 함께하면서 그 댄스를 다 같이 절도 있게 연습을 한다는 게 쉽지가 네. 않잖아요. 역대 스카우트